되겠어? 나를 자습하고 있어. 야 이경미, 너 오늘 조심해야 될 거다. 내가 이런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어젯밤 네 꿈 꿨어. 걔한테 물려준 꿈. 조심하지 그랬어? 어떡하니? 이것들 진짜? 살려! 살려! 바로 살려주세요! 살려! 살려! 그냥 그만해! 하지마 이 손 놔! 그만해! 바로 살려! 바로 살려주세요! 바로 살려! 이경미! 당장 손 놓지 못해! 그러니까 경미가 자기 혼자 넘어져 놓고 너희들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거니? 네, 지금 넘어져 놓고 너 아빠랑 제발 내려가. 선생님, 경미가 그러는데요. 연수이가 먼저 발을 걸었대요. 경미 머리에 물까지 부었다는데요. 연수기가? 전 아니에요 선생님. 경미가 지나가는데 절 보더니 먼저 재수없다고 시비를 걸었어요. 저 억울해요 선생님. 야 박정선, 왜 너 혼자 착한 척하는 건데? 난 그런 적 없어. 너 경미 앙따 시키는데 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는 거야? 너 벌써 잊었어? 우린 뭐든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. 우리 경미한테 꼭 그래야 되는 거니? 넌 경미가 우리 양파한테 하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? 먼저 시비를 거는 경미였어. 내가 아니라고. 네가 잘못했잖아. 뭐라? 그래 정선아, 여긴 내가 청소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. 이걸로 닦아. 양미가 시켰지? 나 왕따 시키라고. 그러게, 이성진은 왜 건드리냐? 넌 양미 쫄병 노릇이 나려고 양파 들어갔냐? 넌 자존심도 없는 애야, 알아? 말 조심해. 왜? 내 말이 틀려? 그럼 양미 꼭두각시라고 해줄까? 너 경고하는데 앞으로 미이랑 양파 가지고 뒤에서 욕하지 마. 그리고 너한테 충고하겠는데 네가 그렇게 꼬였으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. 알아? 뭐라고? 기가 막혀. 야야야 이거 왜 이렇게 가볍냐? 야야 이거 같이 들어. 무겁잖아. 아이 괜찮다고. 아이 같이 들자니까. 원래 이런 건 남자가 드는 거야. 그럼 여잔? 그야 뭐 비교적 가벼운 책상이나 풍금, 냉장고, 장롱 뭐 그런 것들이지. 뭐? 아우야. 뭐 아우? 아우! 아우! 소수건 떨어졌는데?
어머, 저기 수빈아 미안한데 네가 좀 지워주면 안 될까? 보다시피 나도 지금 노는 손이 없는데? 내가 무릎을 좀 다쳐서 다리 굽히기가 힘들어서 그래. 저기 수빈아, 너 오늘 시간 있니? 내가 피자 사줄게. 할 말도 좀 있고. 말은 고마운데 시간이 없어. 오늘 영어학원 가는 날이거든. 저기 수빈아, 그거 수학 숙제지? 내가 좀 들어줄까? 됐어. 미야, 너 동그랑땡 좋아하지? 좀 먹어봐. 아이고 참. 아, 당신은 된장찌개만 있으면 두 그릇도 뚝딱 하시잖아요. 미야, 생선살이 보들보들한 게 참 고소다. 한번 먹어봐라. 할아버지나 드려. 아, 왜 그래, 미야? 아, 조금 더 밥 먹어. 내버려 둬. 아, 지 애미 애비한테서 연락 안 온다고도 투정 부리는 거야. 이상한 것. 아, 애비 애미가 미국 간 지 벌써 석 달이나 지났는데 아, 어린 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. 아, 그 애들이 자리 잡으면 어른이 와서 데려갈까. 아이고 참. 아, 그것들 그곳에서 밥이나 제때 챙겨 먹는지. 고생 한번 안 해본 애들인데. 아이고 또 그놈의 청성. 아, 그럼 평생 뭐 호의호식만 하고 살 줄 알았나? 망하는 건 눈 깜짝할 사이야. 어? 걔들도 눈물이 쏙 빠지게 고생을 좀 해봐야 돈 귀한 줄 알고 세상 무서운 줄 알지. 에이.